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보면요. 우신 시스템을 시작으로 현대로템, 해성DS, 파로스아이바이오,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메가ICS, 탑머트리얼, 아진엑스텍, 클리오, 클래시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10가지 종목을 선정해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이런 것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우신 시스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벨트 관련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좀 2조 원이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 쪽으로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안전벨트 지금 수주 잔고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약간 좀 미래긴 합니다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천억 정도의 수주를 좀 이미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수주 물량이 2, 3년 후에 지금 이제 생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에 대한 컨센서가 다시 한번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향후의 성장성도 좀 겸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좀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첨단 AI 검사 장비 탑재 2차 전지 모듈 조립 설비를 지금 어느 정도 차세대 모멘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의 세액 공제하고도 연이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7%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우신 시스템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자, 오늘 두 분의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윤 이사님, 정 이사님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투미주님, 정 이사님 땡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오늘 보여주실지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메가ICS입니다. 메가ICS.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폐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호흡기 질환이었던 패턴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이제 감기가 나오고 독감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플루엔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질병청에서 통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감염병 포원 감시 주간 소식 44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이제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어린 연령층 중심에서 계속해서 많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제 소아과마다 이제 환자들이 터져나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 통제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보시고 그래서 뭐 이제 면 마스크라도 좀 쓰셔가지고 이제 코라든지 입이 어떤 점막을 습하게 좀 유지시켜주게 된다라면은 그나마 좀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호흡기 질환, 감염병 환자들이 증가 좀 하게 되면서 이 국제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메가ICS도 그런 맥락에서 최근 어떤 흐름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메가ICS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때 그 산소호흡기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국내에서 독감 환자, 그러니까 청소년 독감 환자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였던 독감이 됐던 위험한 상태, 위험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투미주님이 이미 10초 전부터 땡이 엄습해온다라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자, 어김없이 첫 번째 맥 ICS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로템 한번 좀 현대로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이미 좀 공개가 됐죠. 특히 이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9,2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지금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늘었다라고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좀 높았다는 부분이 좀 3분기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폴란드양 K2 인도 같은 경우는 7대가 좀 이뤄지면서 가이던스에 부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2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예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56대 정도, 2025년에는 96대의 어떤 인도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연간 성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좀 정권의 교체와 좀 맞물리면서 잔여 물량에 대한 부분들 한 820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불이행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연에 대한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잔여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폴란드 이후에 좀 추가 수주가 약간 좀 부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유럽에 의해서 좀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무게에 대한 중요성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로템 방산주 중에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다음 종목 이제 탑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리튬을 포함한 2차 전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대안으로 좀 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2분기까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입이 156%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도 105%나 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배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3원계, NCM, NCA 이런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 쪽에는 LFP 배터리 양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뭐 LFP 배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달 전기차 판매 동향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등이 그 모델 Y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EV6 그리고 IONIQ 이런 차종이 있는데,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레이 EV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1,300대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9월, 10월 달 수치만 볼 게 아니라 9월 달, 10월 달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9월 달 같은 경우는 55대를 팔았는데 10월 달에서 1,300대를 팔았습니다. 그 폭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1등인 모델 Y 그리고 레이 EV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싸다라는 겁니다. 레이 EV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까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네. 문제들을 가격을 좀 다운시키게 되면 조금 이제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LFP 배터리 이슈가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탑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을 좀 땡. 찾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탑 머트리얼까지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희사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해성 DS 한번 해성 말씀을 DS.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제 매출 자체, 특히 영업이익 같은 좀 3분기 실적 자체는 좀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불황, 뭐 이제 4분기부터의 어떤 터닝업을 좀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까지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좀 희망적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뭐 DDR5 관련된 쪽 고부가 제품 쪽에서 판매가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9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터닝 어라운드 좀 내년을 좀 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같은 데서 지금 내년부터 좀 업황이 좀 터닝 어라운드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DDR5 관련된
관련된 패키지가 계속해서 지금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분명히 내년부터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25년에 완공이 예정돼 있는 3,800억 정도의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설비 발주가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성 DS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이번 종목을 로봇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진엑스텍. 아진엑스텍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스맥이라든지 루니, 로보스타, 뭐 로보틱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인데, 이 로봇 관련주가 좀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요게 이제 개정안이 17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이슈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거든요. 로보스타는 이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좀 강세인데, 이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로봇의 실외 이동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 실외에서 로봇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도로교통법 포함한 세 가지 법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활성화가 좀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개정안이 이제 17일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될 만한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그래서 짧게 보고 로봇주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진엑스텍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변동성 지금 있다 보니까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 아진엑스텍 뿐만 아니라 이 뭐 이동,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항상 대장주가 로보티즈라든지 로봇스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스맥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실외 이동과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도 한번 픽을 하셔가지고 단계 트레이딩 해보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진엑스텍을 좀 선택을 했는데, 아진엑스텍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향 산업 로봇 네. 완제품 속도 물량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도 목이 메네요. 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땡을 두 번 친 거예요. 유튜브에서 네. 아진엑스텍 재무 상태는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재무 상태는 솔직히 안 봤어요. 안 봤고 요거를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시거든요. 아, 단기적으로. 네네. 이게 만약에 중기 장기 포트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까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좀 전에 17일 날 진행 로봇 개정안 말씀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단기 변동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서 약간 좀 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걸 노리고 좀 단기적으로 네.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으로, 재무 상태보다는 그 이슈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윤 이사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라는 좀 종목을 좀 갖고 네. 왔는데요. 약간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좀 AI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의료 AI 쪽하고도 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무게도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한 5개 정도가 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한 2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PHI-101이라고 하는 재발성 난소암 적응증 관련해서 지금 임상이 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면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향후 이제 2상으로 진입할 것이냐, 혹은 뭐 에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볼 때 파이프라인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PH201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암 적응증을 관련돼서 지금 유한 양행과 작년부터 지금 공동 연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죠. 지금 유한 양행과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이제 LO를 좀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소식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한 3개 정도 지금 추가적인 좀 파이프라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에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역시 한번 질문이 들어왔어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 바이오 주식의 특성상 하나인 사모 조직과의 긴밀성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네.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네. 예. 아, 요거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에서 대주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의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암량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 노코멘트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아, 잘 모르시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장투비주님의 질문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 정의선님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 네, 다음 종목은 클리오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클래시스인데 요거는 어차피 화장품 뭐 피부 미용 연결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은 이제 상당히 좀 독보적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색조 화장품 중심에서 해외 쪽에 특히나 중국 쪽이 아닌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계속 네. 좋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영역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계속 뭐 클리어 같은 종목들은 뭐 괜찮게 좀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05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4분기에는 아마 128%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이제 올해 뭐 히어로를 할 수 있겠죠. 잉그로드랩, CNC, 뭐 클리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이랑 공통점이 있고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제 적어도 12월 달 초반까지는 이 흐름이 네.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 오늘까지 이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실적 기대감 좀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분기에도 여전히 미국, 동남아 중심에서 해외 고성장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태국이라든지 이런 많이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게 되면서 이게 인도 쪽까지 확장될 가능성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한 외국인 증가 이런 것들이 헬스 앤 뷰티 채널 매출 증가로 또 연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다음 바로 또 윤 이사님의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판 관련된 쪽에서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차세대 모델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좀 가격에 대한 인상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기 실적 자체는 지금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차세대 모델의 어떤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4공장의 가동 준비가 좀 박차를 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리 선지급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브로드컴의 어떤 신규 칩 발표 이후에 경쟁사들에 대한 신제품이 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좀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회사에 수주를 좀 넘치게 하는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또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게 된다고 하면 저평가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저평가 구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예고를 드렸듯이 클래시스입니다. 뭐 화장품하고 이제 피부 미용 쪽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외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 이후부터 50%씩 연간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0%씩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실적만 보면은 뭐 이게 꺾일까? 라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 247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41%도 성장을 이룬 상황들이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게 신규 장비 납품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된 소모품 매출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 매출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모품 매출이 그 부분을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실적의 어떤 성격이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분기에도 해외 장비 매출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존에 브라질, 태국 쪽으로 해외 장비가 납품이 됐는데 장비가 납품되고 난 이후에 이쪽 같은 경우는 소모품 그리고 새롭게는 이제 대만, 호주 여기는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슬라브권까지 이제 매출 영역이 좀 확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 매출, 소모품 매출이 이제 실효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추가 상승이 뭐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유행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 대한 관심만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참 요거는 뭐 5만 원 돌파도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일단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종목까지 왔는데 단기에서 중기로 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